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간 블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 국가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닷물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모간 블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은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비난의 말 그리고 비난의 글이 SNS나 인터넷 또는 방송으로 퍼져나갑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모략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기독인들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쁠까요? 과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사람일까? 저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 들을 만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난 하루에 담배꽁초를 200개를 주셨다. 과연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200개 가운데 몇 개나 버렸을까? 술을 취하고 교통위반하는 사람이 걸려들었다. 100명이 걸렸다면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알코올 중독자로 가정에 사회에 많은 손해와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과연 기독교인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있을까? 누가 나쁜 놈일까? 누가 이 세상을 더럽히는 것일까? 과연 기독교일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소수의 사람이 물론 잘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모 국회의원은 많은 분들 가운데 기독교의 동성연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들이 지독하게 방해한다고 그래서 하나의 히틀러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이번에 이 부분 나와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정신 나간 곳일까? 물론 허물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가. 교회에서는 성경을 바로 해석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에 서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의 세파 속에서 비난이라고 하는 것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대한 부정을 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는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멸시를 당하며 수모를 당함에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바울이 빌립보고에서 핍박을 당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유대인들이 와서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견고하게 부흥되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놓고 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서도록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 와서 보고한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였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가 들어온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견고하게 서서 나는 위로가 된다. 목회자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들이 자랑이고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갖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세워지고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내 평생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교회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욕할 때에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노아를 삿대질하고 정신 나간 사람, 이상한 사람 그렇게 욕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진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냐? 그의 일생에 모든 돈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어? 그렇게 욕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였기에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온 세상을 멸하고 구원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었기 때 그러기에 구원의 방주의 사역을 감당한 노아의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쳤다, 정신 나갔다 라고 손가락질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때로는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모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죠. 왜 칭찬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는 겁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신앙을 지켜나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면 하나님이 열린 문을 줍니다. 하늘 문을 열어줍니다. 기도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재물의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적어도 네 가지 문이 열려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살벌한 자리에서 돌을 들어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천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은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와 같이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사명을 맡게 됐을 때 환난이 오고 괴로움과 생명의 위협이 올 걸 알고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언제나 영안이 열려져서 천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끝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에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도 환난이 오거나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해합니다. 초조합니다. 염려합니다. 의심합니다.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의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지 마라.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것과 같아서 그 어떤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문이 열립니까? 재물의 복이 열립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땅에 너희의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재물의 복은 이 땅으로부터 와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멧돼지는 도토리가 땅속에서 나는지 알고 땅을 부지런히 파다가 상수리 나무가 넘어져서 깔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도토리는 나무 위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이 거기가 전부 있는 것처럼 밑에서 나오는지 알고 땅을 파다가 뿌리채 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나 어리석은 두더지 같은 인생은 아닐까? 우리의 복이 이 땅에 내 직장, 내 어떤 일하는 그 노력하는 그것에서 생겨나는 줄 착각하고 그저 그것만 쫓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아닌지. 물질의 복은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무슨 문이 열려야 됩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야죠.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는 내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나는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줘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누가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게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면 이사야 2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는 평강에 평강을 더해준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평강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기준으로 하고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내 뜻하고 안 맞는다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내 기준하고 안 맞는다고 교회에 방황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기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목숨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과 땀, 피로 정성을 다해 세운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서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놓고 네가 저들의 신앙이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잘 권면하고 위로하여 믿음을 키워주거라 하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저들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런 말씀의 모함 속에 휘둘리면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한다.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삶을 산 바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서 바울이 삶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희생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교인들이 막 흔들리고 믿음에서 막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면은 바울의 수고한 그것이 헛되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저들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 것을 보니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해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살아야 할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같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간절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견고히 되어지는 일을 하는 일을 하면은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어야 된다 한다면 난 죽는 것도 기쁘다.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생사를 다 걸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진리가 지켜지는 곳입니다. 여기는 구원의 수가 더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비난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모든 충만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 만물의 충만함이 다 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보면 모든 우주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데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는 그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주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맺어지면 범사가 다 풀리는 거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부패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어두움과 빛으로 구별이 되어져야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고 난 뒤나 똑같은 생활하고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의 충만함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믿음도 세워지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도 주어지죠. 능력도 주어지죠. 건강도 주어지죠. 영적인 세계도 채워지죠. 부족함이 없이 채워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극진히 보살펴요. 역사적으로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교회에 학대하고 핍박한 나라는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교회를 해롭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학대하고 핍박한 사람은 다 비참하게 그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요. 여러분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이 정상적으로 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 교회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내뱉는 말, 한 영혼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만 그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죠.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보살피겠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계시냐?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영혼들의 영혼을 자꾸 일깨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해야지 그 영혼의 심령을 병들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영혼이 병들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용납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당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배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에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신 사랑을 입은 성도들을 그런 교회의 공동체원들을 괴롭히거나 믿음을 떨어뜨리거나 험담하거나 그 사람에서 비난을 일삼다면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겠어요?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우리 예수 마을 교회 성도들을 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편 4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이 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다 돌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느냐? 예수 마을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내가 살맛이 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의 행복이 뭘까요?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목사도 행복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주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이 쓰러지면요 내 가정이 쓰러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소멸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만물의 충만함이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디렉터님들이나 목자 되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 집사님들 온 교우들이 성도들을 자꾸 세워야 돼요. 헤쳐놓는 게 아니라 자꾸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저 영혼이 내 생명과 같은 존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역은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역을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중에도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주 안에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기쁨으로 감사를 올려야 될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걸 보니까 내가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감사로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요 새로운 신자들이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때 기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우리 이제 신방을 하면서 디렉터님들이나 목자들 목자 되신 분들로 신방을 하지만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잘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디렉터님들이나 목자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분은요 정말 신앙이 흔들림이 없고요 기쁨인 거예요. 기쁨.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보면 평신도들도 기쁨인 거예요. 그게 목사는 안 기쁘겠어요. 목사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것보다요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제일 큰 대접이에요. 집회 참여해서 막 말씀을 듣고 뭐 할 때 그때 막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면 그거보다 더 큰 대접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섬기는 것은 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절대 신앙생활하는 건 짐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다. 그거를요 원망하거나 자꾸 그 어떤 사명이 주어질까 봐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그냥 슬그머니 왔다가 슬그머니 내빼고 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사명을 줬다. 지금 여러분 국회의원들 그 국회의원 그 직분 받으려고 지금 얼마나 대단해요. 뭐 잘못했습니다. 어떤 사람 머리까지 빡빡 깎고 말이죠. 막 절하고 내가 어저께도 신방 갔다 오다가 야 돈 받고 7만 원씩 받고 그 핏개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정도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가 미에 터지겠다. 내가 그랬더니 같이 간 신방 대원이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할 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나면 애가 즐거워해요 울어요. 그래요. 집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집을 샀을 때 그건 즐거워요 짜증나요. 직장을 잡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좋은 직장이 잡혔네 즐거워요 서글퍼요. 즐겁죠.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이 귀한 직책을 주시고 너에게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면 짐스러워요 기뻐요. 솔직하게 말해 거짓말하면 안 돼. 근데 이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 같아. 우리는 대가가 없다. 그러니까 대가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가 있거든요. 바울은 그런 얘기해.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이 예비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썩지 않는 면류관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그렇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이런 얘기, 항상 행복한 일만 있었나요?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타지 못한 그 고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예수님이 타지 못한 고난을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내 육체에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가 같도다. 시온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거기서,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그뿐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고 살렘이라는 건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건 말은 하나님의 평강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어디냐? 누구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한다? 형통한다. 하나님 위에 여러분에게 평안을 구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저들에게 건강을 주세요, 저들의 물건의 복을 주세요, 왜 그러냐? 교회를 평안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이제부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학개서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학개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학개서 1장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않고 그저 나만을 먼저 살기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집으로 가져가기 시작할 때부터는 내가 너희의 전대주머니를 치져놔서 아무리 가져가도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보세요. 너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종자가 아직도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가 언제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는, 그 말이에요, 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복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날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야. 우리는 복 받아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내 것을 갖다 채워놓고 주의롭게요, 그때부터 점점 전대주머니가 나가고 어렵게 산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이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그전에는 어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집에 곡식종자 창고가 아직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년나무, 갈면, 감람나무 열매가 없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노력하고 너희 먼저 살려고 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기 시작했다. 주의 일은요, 복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11조 한다 그래도 내가 복 받아서 깨가 아니에요. 내가 단돈 10원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청지기의 삶을 바로 살겠다는 결단하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능력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즐거움이 돼야 돼. 즐거움이. 교회 일이 짜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짜증이 안 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며칠 같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내 생명같이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역을 즐거움으로 하세요. 즐거움으로. 교회를 할 때는 행복함으로 하셔야 돼. 그건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결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보충된다는 거야. 여기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해요. 왜 그러냐. 저들의 믿음이 바로 서길 원하는 거죠. 성도들이 열심히 있어도 믿음이 바로 서야 돼.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 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말씀의 가르침에 기준이 서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내 믿음이 보충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 잘 좀 배우세요. 우리 딴 데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믿음에 견고하게 성경 공부하라고. 내가 과거에 받았으니까 됐다 그러지 말고 내가 좀 부족한 듯하면 또 가서 들을 수 있어. 또 난 목사님들 세미나를 해보지만 어느 목사님은 세미나 할 때마다 10번 넘게 듣는 분도 계세요. 들을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목사님들도.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길 바랍니다. 목장도 마을도 기도가 살아야 돼요. 교회 열성 있는 사람치고 기도 없는 사람 없어요. 기도가 끊어지면요 열성하다 그냥 탈진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기도가 끊어져 보세요.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안 그래요. 기도는 에너지예요. 나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에너지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아요.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예수님 뭐라,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많이 나야 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말이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뻔히 아는 그런 공문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담화문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것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말께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새벽기도만 나오면 심야기도라도 빠지지 말고 나와야 돼. 기도가 끊어지면 어떡해요. 요즘에 중보기도 한다고 그래요. 월요일마다 무슨 요일이야, 주일 중보기도 하고요 금요일마다 오후에 모여서 중보기도인데 이 중보기도에 대한 위력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 중보기도는 정말 하늘과 땅을 움직여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중보기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중보기도 팀 금요일마다 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처음 지난주 금요일날 처음 했다는데 7명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생적으로 막 서로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 할때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교회의 벽이 되고 울타리가 된다. 다시 한번, 기도는 교회의 벽이 되고 울타리가 된다. 그만큼 막아준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막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되고, 이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면 막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냇물이 소생하고 강물이 소생하고 양옆에 뭐 나무들이 과일나무가 주렁주렁 열리고 이 물이 바다로 들어 바닷물이 소생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허다못해 잎사귀가 약재료까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에스겔서 47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자들마다 살맛이 나고 모든 것이 번성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